야만씨! 왜 그래야 나오는 내 멋대로 라디오! 그래도 한 번씩 생각나곤 한다. 그 소리. 이 사연은 실제로 경험했던 무서운 이야기 학교 편입니다. 우리 학교는 강원도 영동지방에 있는 작은 대학교라 말이 대학교지 중고등학교 정도의 학생이 있고 학생들에 비해 건물 수는 또 많다 보니 아예 빈 강의동, 한적한 강의동이 많았다. 우리가 있던 강의동도 한적하고 사람들이 잘 안 다니기에 거기서 자주 수다 떨고 공부하곤 했다. 그때도 나와 친구 빈은 학교 빈 강의실에서 공시 준비로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. 그런데 그날따라 예감이랄까 촉이랄까 강의실 그 공간 안에 우리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는 느낌이 들었다. 빈은 한마디로 영매라 해야 하나 영적인 감각을 잘 느끼는 친구인데 그 친구 또한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. 우리 학교가 들어서기 전에 공동묘지를 헐고 지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또 학교 자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항상 좀 음침하고 무섭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기분 탓이겠지 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. 갑자기 비가 화장실에 다녀온다길래 무슨 심보였는지 그날따라 놀려주고 싶어서 화장실 문 뒤에 숨어 있었다. 화장실 문 뒤에서 숨어 있다가 놀래켜주려는 심산이었다. 비는 두 번째 칸인가 세 번째 칸인가 들어갔는데 볼일 보고 문을 열고 나올 때 다른 칸들을 두리번거렸다. 나는 화장실에 비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에 왜 그러나 싶었다. 두리번거리던 비가 이내 긴장한 듯해 보였다. 놀래키는 건 포기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비에게 왜 그러냐 물었다. 여기 나 말고 또 누구 있었어? 아니, 내가 네 놀래키려고 저 뒤에 숨어 있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? 아, 그리고 화장실 칸도 다 열려있네. 아, 아니야. 누가 말하는 것 같았는데 잘못 들었나 봐. 겁 많던 내가 그날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귀신이 있는 곳에서 노크를 하고 계시냐고 물으면 귀신이 대답을 해준다는 걸 들어본 기억이 나서 쫄보라 구석하는 못 두드리고 세면대 옆에 화장실 칸 앞에서 장난삼아 두드려봤다. 똑똑, 거기 귀신 계세요? 있으시면 세 번 두드려주세요. 5초 동안 정적이 흘렀다. 뭐야, 이럴 줄 알았어. 키키. 속으로 안도했다. 엄청나게 보고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간절하게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다. 손 씻고 나가려고 뒤를 딱 돌았는데 내가 두드렸던 바로 그 칸 쪽에서 똑똑똑 정확히 세 번 소리가 났다. 등골에 소름이 쫙 퍼지면서 너무 놀라면 못 움직인다 했던가? 비와 나는 순간 정지했다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뛰쳐나갔다. 밖으로 나와서는 눈물이 막 흘렀다. 무서워서였을까? 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? 확실한 건 그 화장실도 그 강의동
1, 2층 아무도 사람이 없었다는 것. 또한 그 소리가 사람이 손으로 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. 그건 마치 머리를 벽에다가 찧는 것과 같은 둔탁한 소리였다. 그 일이 있은 후로는 한 번도 그 강이동에 간 적이 없다. 그래도 한 번씩 생각나곤 한다. 그 소리.